없어, 정신이. 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로 틀지를 하나도 모르겠네. 어? 고3이요? 네, 어, 어디로 틀지 모르겠어. 19살? 네, 고3이에요. 어디로 틀지를 하나도 모르겠어. 지 주관이 뚜렷한 건 둘째치고, 얘가 아니한 행동들을 많이 하네? 네. 어? 마지 타고 다녀서 사고치고, 지금 이제 고3이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아서. 그거는 너무, 너무 집 일이고. 얘가. 네. 근데 지금. 그 전까지는 빌랑빌랑. 그니까. 집에 안 붙어 있고. 시험을 봐서 어디를 학교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집 일이라고. 얘가 볼 때는. 네. 지금 엄마만 불이 났어. 네, 저만. 저만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데. 본인도 뭐 대학은 가야겠다 그러고 뭐 학원이랑 열심히 가. 머리가 없는 애면, 쉽게 말해서 멍청한 애면 안 그럴 건데, 자기가 똑똑한지도 알고 아는 애야. 네. 그래서 더 속이 썩을 수밖에 없어. 엄마보다는 레벨이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야 되지. 네. 맞아요. 그런 애라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네. 저는 막 골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졸도하고. 근데 얘가 지금 하루 이틀 지금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중학교 4학년 됐어요. 중2부터? 중학교 3학년 때 넘어온 그때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다 그래.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요 지난 겨울이 완전 피크였어요. 거의 집에 안 들어오고 세 달을. 근데 어떡하냐? 이거 내년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올해 졸업이에요. 애가 내년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아. 방황하는 걸 뿐더러 그리고 안 맞아. 뭔가가 안 맞아. 집에 들어오면 답답증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성향인 거고, 엄마가 생각할 때 그런 거고, 여기 자제분이 생각하는 건 그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동관이 나서 있어야 되는 거고, 올해는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밖으로 돌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아이로 봤을 때. 엄마 다니다 인제 집에 붙어 있어요. 시험 임박했으니까 지도 이제 어쨌거나 학생이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뭐 재수한다는 소리를 벌써부터 하고. 얘 뭔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뭐 상무님 같다든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걸 몰라요? 네. 얘 태중에 있을 때. 집안에 누가 어른이 돌아가셨다든지 집안에 누가 그래서 얘가 뭔가를 성공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밑받침이 자꾸 되질 않는다 그래. 애 자체가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는 갖고 태어난 아이는 맞고 똑똑한 아이는 맞아요. 응?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아니까 남들보다 조금 덜 해도 되겠다라는 것도 있어. 그따구서 얘가 집에서 집을 나가서 밖에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삐뚤어져야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치? 지금 그러시거든? 본인은 이제 제가 도대체 요즘 좀 정신 차려 보이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집을 나가서 세네 달을 있었니? 그 겨울에 넌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니? 물어보면 자기는 그냥 집에 뭔지 불만이 있고 엄마가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노는 게 좋아서 나갔다고 말을 해요. 뭐에 홀린 듯이 자꾸 애가 행동을 하고 어딘가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오밤중에도 뭐 치킨 시켜먹고 12시 반 넘었는데도 갑자기 전화 한 통 받던지 뭐 연락 받으면 휙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싶을 정도로. 근데 타고난 게 그래서 그렇게 있어. 해요. 여기가. 근데 집에 들어와서 그렇다고 저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한테도 되게 살가운 딸일 때도 있어요. 매일매일 달라요. 어떤 날은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하고 애가. 어떤 날은 귀신 들린 것 같아. 정말. 정말로. 어떤 날은 미친년이 오셨어. 아 그래요 얘가. 그럼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고 비위도 맞출 수도 없고 또
또 잘못 건드려서 또 얘네 할머니 봐. 때에서부터 할머니가 두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계시고 그 애기 낳아주러 들어오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예전에. 근데 바로 윗대 할머니는 아니고 고 윗대. 증조 때.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엄마가 지금까지 애기 안 빌어주고 뭐하고 살았어? 얘는 부모가 둘이 돼야 되는 팔자야.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자기만의 그게 안 돼. 컨트롤이 잘 안 돼. 네,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본인이 그게 잘못이라고 자각을 못 하는지 이 집 나가서 외박하고 뭐 모텔에서 애들하고 몰려서들 자고 막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럼 나는 저는 저도 점점 정신병자가 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탈방은 다르니까. 저는 되게 꼼꼼하고 예민하고 여기까지 해야지 돼요. 설거지 컵 하나를 남겨놓고 못 자는 성격인데 얘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나가고 학원 갔다 올게 집 나가고 스터디 카페 갔다 올게 집에 안 오고 그게 일주일씩 안 오고 문자 답도 없고 전화는 꺼놓고 연락 주저리고 경찰에 연락해서 맨날 실종신고해서 찾으러 다니고 잡아가고 집에 오면 또 나가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막. 근데 얘가 입이 바짝바짝 말려. 얘는 얘 인력으로 내가 지금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얘는 얘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네. 어?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 응? 어? 그렇다고 해서 애가 엄청 못해 처먹어가지고 밖에서 뭐 그렇게만 하고 그런 애도 아니라고. 원래 그랬던 애도 아니었고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고 팔자 자체가 한량이다? 아니 한량도 아니거든. 그렇게 다니면서도 자기 또 힘들다 이 말인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나처럼 이렇게 무당이 될 만한 기운들이 뻗쳐 나가는 거야. 이 집안에 창문이 또 들었던 것. 얘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야 되는 애야. 귀신병이지. 쉽게 말하면. 저희 한 고조부 때? 그 윗대인 것 같아요. 그때 집안에 이렇게 신 받으신 분이 있대요. 신이 내린 거지. 뭐 받고 이런 건 아니고 신이 내리셨는데 집안에서 이제 내치셨다더라. 지사가 산속에 동굴 같은 데서 기도하시다가 굶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니 여기는 조상 문제도 시끄러운 데다가 조상은 조상대로 얽혀 있는 거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뭐가 잘 돼야지만 조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 사람도 뭐가 안 될 때는 있는 거야. 거기다가 얘가 타고난 체질이 맞물렸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 우리 맞물리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줘야 되는데 이게 산으로 간다고 지금. 응?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것부터 문제인 거야. 아 얘가 영어 사주 뭐 사주에 어디 가면 사주를 푸는 사람들은 영마가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서 밖으로 나간다고 한들 그거랑 거리가 멀어. 선생님 소리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응?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그게 아니잖아. 얘가 하고 있는 거나 뭘 한다고 한들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잖아. 돌아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딴에도 자식 입장에서도 엄청 답답한 노릇이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해줘. 엄마만 답답한 게 아니라고. 근데 엄마가 아무리 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해봐야 얘는 그대로 안 갈 거라고. 한두 것도 없어요. 그냥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나가고 또 제자리 또 며칠 멀쩡하다가 또 한 번 저랑 부딪히면 목숨 내놓고 싸우고 막. 전 또 그것 때문에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이 아이가 놀란 것도 있어요. 가정에 풍파라고 치기에는 얘가 잠도 잘 못 잘 건데? 잠이요? 네. 잠은 거의 뭐 핸드폰을 해서 그런지 낮에보다는 밤에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아. 밤에 완전 깨어있고요. 잠을 낮에 자야 학교에서는 되는데. 그냥 자러 가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엄마가 귀신 들린 것 같고 뭐 들린 것 같고 이렇게 간다 했잖아. 근데 조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아이. 안쓰러운 거야. 나는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런 거 보면 엄마의 잘못이 크다 그래. 그럼 그동안에 안 빌고 뭐하고 살았어? 저는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 교회를 다녀야 되실 분들은 가. 맞아. 근데 교회에 가야 될 사람들은 가야 되는 게 맞고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얘는 아니다라고. 아니오시다 소리가 있었나. 저는 그냥 얘가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사춘기련이
사춘기가 그래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다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고3이 되고 이제 민증이 다 나올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그게 끝이 안 나고 엄마가 너무 무지하다 심해지고 그래. 있어요. 나는 응? 엄마한테 비해서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딸하고 말이 안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되지 않아? 대화가 안 돼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고. 모범지, 모범 답안지를 들이밀어서 얘한테 뭔가를 원하지를 마. 응?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 자체도 얘는 답답한 거고 집안이 무슨 창살 없는 감옥인 거고 그래서 얘가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제서야 제가 얘가 집을 나가고 겨울에 난리를 쳤었어서 그 이후로 그냥 집에만 있어다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해왔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상바람도 불어서 풀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안 된다니까?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엄마 해봐야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나는 거고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냥 꾹꾹 참다가 이제 어느 날 탁 한마디 뱉으면 둘이 이게 막 전쟁인 거예요. 아니야 여기 그리고 아무튼 그래 누가 보면 정신병이라고 할 정도로 돼. 근데 얘 입장에서 쳐다보잖아. 그럼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너무 고지고대로인 거고 어? 넌 네 맘대로 네 인생 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거 아니잖아. 그치? 네. 그래도 너가 어느 정도 선택은 했지. 근데 얘한테는 선택할 기회도 하나도 안 주고 부모지만 부모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만들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또한 애한테 스트레스인 거야. 거기에다가 여기 이 집안 조상발동에서 지금 얘도 심신적으로 자기도 힘들 거라고. 얘가. 어? 신가물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신의 가물이 있다라는 소리가 이렇게 직성도 강하고 느낌도 강하고 자기도 알아. 근데 이걸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왜? 얘기하면 나만 미친년인데? 얘 입장에서는 나 진짜 미쳤구나 할 거예요 저는. 혹시 하면 그러니까 미쳤구나가 아니라 얘는 내 엄마니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엄마부터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내 편이 안 돼주고 있잖아. 근데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 집에 들어가면 답답한데? 요즘은 제가 이제 시험 앞두고 말수를 딱 줄이고 꾹꾹 참고 잔소리 안 하고 하니까 안 나가긴 해요. 뭐 수능 때문에 안 나. 그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얘가 언니 나가 빨리 나가던 애인데 나가려면 나가는 거지 무슨 수능 때문에 안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공부를 하던 년도 아니고. 그래도 언니가 이제 잔소리 줄이고 받아주고 꾹꾹 참아주고 하니까 집에 붙어 앉아있지 않냐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는 이런 애는 데려오세요 소리가 먼저 나와. 왜? 걔가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좋아하는지 엄마가 모르잖아. 말도 안 하고 이제 저랑 엄마한테 말하고 싶겠냐고. 나부터서도 말 안 한다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사이가 안 좋아. 응. 엄마는 엄마의 뜻대로 어? 얘가 커줘야 되는데 그냥 엠전히 잘. 그거는 요즘 애들도 7살까지 끝나요. 품 안의 자식은 이미 지났고 자기도 얘도 얘만의 진로를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 어? 근데 막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과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막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거니까. 자꾸 나는 입에서 자꾸 나와요. 얘는 신병에 가깝다라는 소리도 자꾸 나오는 거고 조상의 발동도 자꾸 걸리는 거고 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놓고 엄마가 얘가 왜 이럴까요? 그게 정답인 거고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나만 아냐 너만 아냐 아니 엄마도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조리를 잡아서 애가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만들어주냐 지금 그게 관건이 돼야 맞는 거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땐 나오면 이 집안에 위에서부터 부모가 둘인데다가 엄마가 둘이다 둘이고 위에 누가 물 떠놓고 장꽁이 자꾸 밀었다 소리도 나와. 네. 응? 나오는 데다가 자꾸 이게 봐봐. 엄마 성씨는 뭐예요? 성우? 김씨 아빠는요? 조씨예요? 조씨 김씨 집안에서도 바람이 이미 진작 불었잖아. 조씨 집안만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닌 거고 김씨 집안에서도 자꾸 치고 들어와. 신의 줄기가 뻗쳐서 들어온다고. 어? 근데 그게 누구 하나 탐지. 근데 얘가 좀 적합하기는 해. 체질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래저래 봤을 때 그럼 이 아이는 사실상 보고 맑고 투명한 아이기는 해.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그냥 그 진정하고 난리치고 막 저한테 쌍욕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닌
멀쩡할 때는 저게 언제 처리될지 할 만큼 좀 어려요. 일반 애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어려.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얘는 또래보다 어리다고. 신령님의 힘이 필요한 아이인 거야. 얘는 신령님의 힘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영향으로 얘가 집을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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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왔다리 갔다리 왔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신에서 야 너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조상의 가물이랑 같이 타고 집에 답답함 플러스인 거야. 사람 플러스 같이 그 거기에 습관까지 같이 된 거지 이제. 근데 그 밥 먹듯이 나가요. 안 부러지도 않고 같이 또 집에만 나가면 편하거든. 네 그냥 뭐 몰려들 다니고 뭐 학교 딸리네 자퇴하네 오토바이 이거 배달하는데 뭐 해갖고 우르르 우르르 해서 그렇게 겨울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남자친구 아이가 하나가 같은 동갑내기 고3짜리가 있는데 상업 고등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걔는 걔를 저는 걔만 끊어내면 어떻게든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랬거든요. 안 될걸요. 모든 거는 자초적인 거는 내 안의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엄마가 끊기 전에 안 만나야지라고 하는 거 결정의 선택도 이 아이가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어? 이 아이가 하는 거고, 엄마가 하지 말아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기엔 아이가 너무 많이 컸어. 곧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응? 근데 얘는 아까 말했잖아. 타고나고 사주팔자 지니고 있는 게 얘는 부모도 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랬으면 어렸을 때부터 얘를 팔아주던지 뭘 하던지 이렇게 했어야 돼. 교회를 다니든 뭘 다니든 나는 다니지 말란 소리는 안 해. 가야 되는데 엄마같이 그렇게 직성을 갖고 있고 교회 나가는 거 맞아.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항상 무서움증 갖고 있는 아이고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체질 자체가 그런 체질들이 있어요. 네. 응? 그래서 아이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응?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처방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가죠? 네. 무슨 말인가? 다른 처방이 필요한 거고 이 상황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노력에서는 뭐 억압을 한다든지. 응? 그럼 사람이 더 돌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엄마가 좀 조절을 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얘한테 뭐가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말인데 그냥 가만 냅두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면 또 나가면 어떡하나 또 나가면 어떡하지 그게 항상 이제 막 트라우마처럼 몇십 번을 찾아 그렇게 해도 나가고 그렇게 안 해도 나가면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서 어? 나중에 가서 왜 그랬나 이유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지금 수능이 다가오면 수능 끝나고 또 나가버릴까봐 답답하게 안 만들어주고 그거야 저장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